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도 바로 흥미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짜잔, 바로 와사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뭐 회를 드시거나 간장에 와사비도 넣어서 먹고, 아니면 초장에 와사비도 섞어서 먹고, 아니면 초밥을 먹을 때도 와사비가 꼭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톡톡 쏘는, 그리고 굉장히 매운 맛이 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 과연 우리 미럼들이 이 와사비도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게 와사비를 그냥 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바로 줘보도록 해볼게요. 주주. 청양고추, 취두부, 타란툴라, 전갈, 뭐 등등 다 먹었는데 이 와사비 하나 못 먹겠습니까? 자, 그래도 의외로 안 먹은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와, 자, 친구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맛있는 폭발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두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이렇게 많이 달려들긴 했으나 조금 먹고 안 먹는 성향을 보인 음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밑에는 A4 용지를 받쳐놨는데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A4 용지도 뜯어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야, 자, 여러분들 약 5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와사비를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먹다가 입을 떼고 아래에 붙은 지금 A4 용지를 좀 먹는 느낌이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또 이게 A4 용지가 없어지면서 노출이 더 심해지면 이 친구들이 겉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닌 위쪽에 있는 것도 먹지 않을까.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약 1시간 정도 흐르니 이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상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출근을 다시 했습니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오, 뭐야, 어디 갔어? 오, 여기 아래 있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이 지금 흥미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수분을 많이 보충해서인지. 오, 자, 덩어리째로 나옵니다. 와, 이거 밑에 A4 용지 있던 것 다 먹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A4 용지가 원래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집은 상태인데도 다 먹었네요. 자, 하지만 자, 이 좋아요 따봉 이 표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깔끔하게 안 먹었어요. A4 용지만 먹었는데 또 색다른 걸 알게 되었죠. A4 용지도 먹는다, 하지만 와사비는 먹지 않는다. 지금 현재 겉에는 굳었지만 속 안에는 아직도 수분기가 많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만 좀 반응을 보이고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느꼈는지 혀가 없는 친구들이지만 이거는 먹지 않네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걸 먹고 죽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고 오히려 번데기 된 친구들이 몇 마리가 보이는 거 봐서는 그냥 수분만 섭취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와사비 자체 먹지 않았죠? 자, 이 친구들 특징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먹여봤지만 뭐 스티로폼도 먹고 다 먹는데 이제 달달하거나 톡 쏘거나 신맛이 나는 것들은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와, 또 전갈의 꼬리나 독성 이런 거 다 먹는 것 같은데 와사비는 먹지 않는 거 봐서는 맛이 없나 봅니다. 자,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제가 개미들을 위한
스티로폼으로 스티로폼을 이제 미럼에게 먹여서 개미한테도 한번 선물을 해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